어떤 성경과 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에스라서, 학개서, 스가랴서 이게 다 한 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우리 어저께까지 본 이 학개는 그 학개라는 말의 뜻은 기쁨, 절기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의 절기, 축제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스가랴라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게 스가랴의 인생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큰 도전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스가랴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들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스가랴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던 구원을 받던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스가랴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류에 누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억합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은 나쁜 쓴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상태,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나 때문에 기뻐하실지 아니면 나 때문에 슬퍼하실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기뻐하실 것 같고 어느 때는 슬퍼하실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억으로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장 읽은 말씀은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또 주어진 말씀도 시간 차이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중단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날짜가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 이때가 우리 앞에서 본 학계서가 주어진 말씀 곧 그 시기입니다.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어져 있는 그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임하는데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구체적인 현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리에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무려 약 14년, 한 20년 가까이 떠나갔어요. 성전을 짓는 곳에 회방꾼들이 나타나니까 옳다구나 좋다 그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이 10여 년이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요 성전 재건에 대한 생각 자체도 다 지워진 거죠. 뭐 한두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무려 10한 5년 이상이 지나간 그 시점이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잊혀진 성전 재건에 대하여 잊혀져 잊고 있는 유대 백성에게 뭐하라? 돌아오라라고 얘기한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요? 무엇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당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사셨잖아요. 에덴에서.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떠나가게 됐죠. 또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탕자와 같은 존재, 자기 욕심에 끌려 떠나간 존재, 떠나간 존재. 그 떠나간 존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떠나간 자,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자녀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여 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아니, 성전을 재건하라고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 마음을 바꾸어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금은무화까지 다 줬잖아요. 성전 예물까지 다 줬잖아요. 막 돈도 막 어마어마한 막 100달란트 이상씩 막 은 100달란트 뭐 금 100달란트 막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기껏 보냈더니 성전 재건 시험이 조금 되니까 휙 돌아서 가지고 그것도 막 10여 년 동안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열불날만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 엄청난 재물까지 다 주었더니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들 집 짓는데 편백했다. 자기들 집 짓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상 성전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초라한 성전이 되고 만 거죠. 이 고레스 왕이 준 재물만 있었다면 뭐 헤롯 성전 이상으로 화려하게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런 백성, 돈까지 줬는데 이게 공급 유용이 아니라 착복까지 해버렸어 그냥.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유대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불날만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오라 라고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쳐서 심판하여 이 지상에서 그 민족을 아예 멸절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뭐 가산도 탕진할 수 있고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에 처하는 대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욥처럼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건요 아주 희박합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시험과 환란을 당하는 걸 원인을 따져보면요 다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후회하죠.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이런 후회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후회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아오라라고. 돌아오라. 이 돌아온다라는 게 메타노메니아,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돌아오라. 세상을 향했던, 내 집을 향했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 재건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재건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이냐? 4절에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뭐냐? 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학계서나 에스라서에서도 우리는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뭘 했죠? 뭘 했습니까? 글쎄 다 잊어버리셨어. 어느 순간 이방 족속과 이 통혼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걸 보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너희가 악한 길을 갔다. 악한 행동을 했다. 그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문화에 빠져버리느냐?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성경을 펴서 읽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우리 이게 제 목회를 30여 년 해오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뭐냐? 믿음의 시험이 들고 냉담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의 똑같은 행동이 뭐냐면 성경을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성경 보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회심하려 하지 않고요.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늘 그는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부터의 말씀은요. 그 말이 이게 세 가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성경 구절이 떠오르죠? 여기 색깔을 딱 정했잖아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떠오르는 성경 없어요? 어디에 이 말이 나오냐면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에 봉인이 뗄 때마다 일곱 봉인이 뗄 때마다 말이 등장합니다. 백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이 등장하고 검은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그 푸른빛의 말이 등장하고 그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마지막 때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할 때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 백마는 뭐예요? 백마는 이기고 또 이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붉은 말은 뭐예요? 붉은 말은 이 전쟁을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 그 검은 말이 오는데 검은 말은 경제적인 재앙이 오는 것을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오는데 그 청황색 말은 세상에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들이 계시록에는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스가랴는 세 말만 쳐다봅니다. 발견하죠. 세 가지 말을 발견하는데 이 말은 이 말탄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이 스가랴가 있던 그 시기에는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말탄 자의 사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죠.
근데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말탄자의 행동은 마지막 때, 종말 때의 이 네 가지 말탄자의 역할들이 다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말탄자는요,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은 그때에 이 말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세상을 두루 살피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는 일을 하고 마지막 때에 그들은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피는데 어떻게 살피느냐? 그들이 있는 자리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더라. 그러니까 화석류 사이에 말탄자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석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 흔히 있는 나무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큰 나무는 아닌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나무는 나무 줄기와 이파리와 꽃에서 동일한 향이 난다고 그래요. 향이. 보통은 꽃이 펴야 향이 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나무 자체가 향기로운 거예요. 나무 자체가 향을 풍겨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아주 좋은 향을 낸다고 하는데 그 향 가운데에 말탄자들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딱 떠오르면 무슨 생각이 이렇게 연결돼서 딱 떠올라야 돼요. 좋은 향기를 풍기는 곳에 주의 천사들이 서 있다. 이건 무엇이 딱 떠올라요? 찬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향기 날린다. 하나님이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곳에는 무슨 향인? 이 화석류 나무와 같은 좋은 향기가 퍼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도 향이 있습니다.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하나님의 영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성령 집회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간증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요, 악한 영이 드글드글한 곳에 가면요, 썩은 역겨운 냄새들이 납니다. 한국에는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교도소 문만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막 그냥 토악질이 난다는 거야. 그 역겨운 냄새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맡지 못하는 그런 냄새가 그 안에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의 영들이 그 썩은 내를 내는 거죠. 그게 영적 향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이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내가 이 화석류 나무와 같이 예수 향기를 풍기는 곧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향기 풍기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썩고 토악질 나는 그런 향기를 풍기고 사는가는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다면 예수 향기 풍기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향을 풍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향을 풍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향을 풍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향을 풍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 악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썩은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결과를 냅니까? 좋은 향기는요. 뭐 우리 그 인도에 갔더니 인도는 향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향을 피워서 그 병에 맞춰서 그 병을 치유하는 향기들이 이렇게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향을 피웁니다. 그 좋은 향이죠. 좋은 향을 피워서 향을 맡고 나면 내 몸이 치유되어진다. 예수 향기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향기 풍기는 자는요,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러나 악한 향기 풍기는 자는요, 사람들에게 상처, 아픔들을 주는 거예요. 토악질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향기 풍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향기는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향기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냐면요,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얼굴이 환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오만 인상 다 쓰고 살아.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지길 바랍니다. 얼굴에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얼굴만 보면 행복한 거지요. 얼굴이 환한 사람을 보면 괜히 내가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또 보고 싶죠.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그 가롯 유다의 얼굴하고요, 이 예수님의 얼굴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을 모델로 그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롯 유다로 그렸고 한 사람은 예수를 그렸습니다. 왜 그렇게 그려졌어요? 이 다빈치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얼굴일까 막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10대의 아주 젊은 청년을 보니까 그 얼굴이 환하더래. 그래 저 얼굴이 예수 얼굴이야. 예수님 얼굴을 쫙 그린 거예요. 그 나머지 얼굴을 다 그려놓고 나서 유다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유다 얼굴을 모델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예수 얼굴을 모델이 됐던 그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얼굴이 아주 험악하더라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만났을 때는 그가 아주 기쁨 가운데 좋은 신앙인이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니까 이 청년이 완전히 타락해서 얼굴이 완전히 죽상이 돼 있고 험악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것이 바로 유다 얼굴이다. 그래서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얼굴이 될 수도 있고요, 유다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 얼굴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네 개의 뿔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네 개의 뿔, 뿔은 뭐예요?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심판했던 제국을 얘기해요.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심판했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보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또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죠? 헬라입니다. 헬라. 헬라가 와서 이 성전을 막 그 다 더럽히죠. 돼지고기 먹게 하고 막 더럽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이 네 개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네 개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대장장이를 보내 그 뿔을 내리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세상의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전체가 소묵시록과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예언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든 제국도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든 제국도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리하여 화석류 나무처럼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 향기 날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세워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돌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회복된 그 사랑하는 귀한 죄들,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향기 날리는 거룩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의 향기 날리며 이 땅 가운데 세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채를 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심령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자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향기 날림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만 쓰임받아 하나님의 칭찬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되어지는 거룩한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향기 날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웃을 살리며 나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제국 그 뿔을 주님은 관장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가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제국들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제국들 가운데, 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사탄 마귀의 편에 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회심케 하시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님의 향기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